저는 서령이의 친구이자 하령이의 언니인 25살 한수지입니다. 딸의 친구, 저랑 친구인데 근데 딸 친구분이랑 함께 사는 거예요? 네, 지금 함께 산 지 거의 이제 2년 돼가는데 그리고 이거 잘했는데 이거 가운데 그린 거구나. 그럼 날개 그리면 되겠다, 그치? 그렇지, 그렇지. 딸 친구랑 함께 산다고요? 네네. 어, 2년 되셨대요. 지금 저희 다 약간 지금 순간 그 이해가 덜 돼가지고. 네, 이제 보시면 왜 같이 살게 되는지 알게 되시죠. 아, 그럼 지금 현재 입주 이모님이시네요? 이렇게 되는 거. 아니, 이모님은 아니고. 네. 아, 학교 때문에 맨 처음에 혼자 올라와서 살다가 친구랑 이제 같이 살려고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회사도 서울로 다니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. 하영아, 밥 먹고 토마토 먹고 엄마랑 공기놀이 할까? 응. 가르쳐줄게. 뭐를? 공기놀이. 공기놀이 가르쳐줄 거야? 응. 와, 공기가. 와. 그럴까? 하령이는 블루만 모아봐. 블루 10개만 모아봐. 아. 이렇게 색깔 놀이. 귀여워. 어? 야, 너 엄마가 너무 과해. 아, 그래, 그러면 언니가 하나씩 줄 테니까 너가 세. 자, 손 이렇게 해야지. 예스.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. 원, 투, 쓰리. 엄마. 오. 영어로. 오. 그렇지. 사실 이렇게 손을 감촉이 많아야 좋다고 그러는데 젓가락질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네. 손의 감촉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운동신경도 좋아지더라고요. 네. 이렇게 콩 골라내고 이런 것도 되게 추천하는 놀인데. 자, 각자 자기 색깔 고르기. 하림 무슨 색깔 할 거야? 언니는 이 색깔이야. 다 네 거야? 야, 하령아, 엄마도 갖고 놀아야지. 나 안 해, 나 안 해, 나 안 해. 나 안 해, 나 안 해, 나 안 해. 삐졌어, 삐졌어. 엄마 삐졌어. 나 안 해. 말해줘봐. 엄마, 나도 똑같은 거 잡았어요. 어? 아니, 이거 그럼 그린 할 거야? 그럼 엄마는 무슨 색이야? 엄마 따르니까 나도 그린, 엄마도 그린. 우와, 많이 엄마 딸이니까. 우와. 아니, 오히려 엄마를 들었다 놨다. 그러면 수지 언니는 뭐 하라 그럴까? 언니는 무슨 컬러 해? 언니가 그리네? 응. 뭐야, 수지 언니는 엄마 딸 아닌데 왜 그리네? 아, 우리 가족이니까. 아, 우리 가족이니까. 아, 진짜? 아, 진짜? 우리는 그린 가족이야? 말 잘하는 것 같아요. 우리 가족이니까. 좋아할 말만 골라서 안 돼. 아니 어쩜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해요? 아, 귀여워. 이 순간 딱이야. 이 채널.